복음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깐디, 인도 깐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세계적인 성자라고 합니다. 가장 내가 알기로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깐디인데, 깐디가 젊어서 영국 유학을 갔어요. 나중에 변호사 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됐는데, 그가 선교사님 엔두루스라는 영국 선교사와 약속을 지키기로 맞먹고 처음으로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유색인종이라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힌두교인으로서 그래도 그분은 산상수훈을 가장 좋아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고 예수님을 숭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하고 생각하고 교회 갔는데 그 쫓겨났을 때 그 참담한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갔어요. 자, 그를 많이 받아서 그때 만일에 주님 만났다면 인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이 복음의 포용성, 융통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 내가 종, 사랑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주님 만나서 복음의 진리가 뭔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죄와 율법에서 죽은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고 영의 사람 없고 성령의 사람 없고 주님과 교제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의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라지더라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대 영혼, 영혼의 수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당했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되어버리면, 그분의 만왕과 만주의 주 대신 그분의 종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종, 사탄의 종이 되고 사업의 종, 물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정욕의 종이 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됐고, 율법 아래인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인 자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바울을 핍박을 많이 했을 때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 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칫 우리가 이방인에 가나라 행하느라. 어떤 데 옷을 틀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 가리라. 아주 단호하게 끊어요. 그런데요, 그 후로 또 유대 회당에 또 가. 뭐요, 바울은? 다시는 너희들한테 복음 안 전한다고. 막 그래놓고 또 간다고요. 바울은 거짓 말 됩니까? 한번 말해놓고 안 가면 안 가야지. 응? 그런데 왜 또 갔을까? 또 갔을까? 자, 바울은 그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끌어진다 하도 원하는 것이 내 동족 구원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어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심장, 오늘 중요한 것이 아무리 전도가 중요하고 이렇게 해라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 사랑 뜨거운 내 심장에 피가 없으면, 내 심장에 영적 발동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것. 성령하시면 권능받고 증인 되어라, 되리라. 되라 명예,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문제는 영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영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전하면 지옥 가니까. 지옥이 어떤 건 영원한 뜨거운 불 속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지옥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죄와 피까지 싸워야 되고 지옥과
지옥까지 안고 해서. 응? 아이고, 뭐, 그 고상한 얘기인데, 뭐, 지옥 얘기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 명목장 크리스찬들이 지옥 간 수가 너무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주님 못 만난 사람들, 물과 성을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전환을 견딜 수 없고요. 전환에 화가 있을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셔야 돼요. 뜨거운 마음. 오늘은 그런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을 얻었고,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어? 할례하지 말아 해놓고, 어? 갱그레아 가서 자기 서원에서 머리도 깎아요. 왜? 그렇다 해서 할례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서 그 정도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얘가 여러 모양이 된 그 정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그래서, 자, 우리는 정말 약한 자 된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 앞에서 내가 강한, 약한 사람, 내가 강한 사람 좀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상처 줘요. 아, 지금 망해갖고 힘든 사람한테 내가 돈 자랑하고, 자식이 잘못됐는데 내 자식 잘된 얘기만 쓰겠냐고요. 같이 아프고, 우는 양께 같이 울고, 우는 양께 웃어주고, 어? 정말, 어? 우는 양께 웃어주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어? 우는 양한테 동정이라도 하지. 같이 칭찬해주고. 왜? 그 사람의 분위기 비율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궁극합니다. 어떻게든지 구원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냐? 뭘 못하겠냐?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주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비율을 맞추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하도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어? 왜 그 영혼 마이를 내가 잘못하면 지옥 불 속에 가야 되는데 어? 나는 좋은 건 못하겠어요. 어떻게 살려볼까? 큰일 났네. 지옥 가면 어쩔까? 항상 생각하고 날마다 어? 불을 볼 때마다 지옥 불이 생각나고 아,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났네. 세월은 막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아주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응?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공탄 통치 시대에 러시아 안수용소에서 보리스 콘펠드라 이름을 가진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지령에 의해서, 응?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 병들어도 그냥 고치기보다도 뭐 수술하기보다도 그냥 정상 그리고 도장 찍어갖고 전부 일터 작업장에 보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근데 어느 날 총명한 한 청년이 왔는데 장암 걸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위의 지시에 걸려가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치료시켜주고 수술해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청년 회복되는 날 당신의 목숨에 위험을 물을수록 어떻게 나를 위해서 했습니까? 그때 나는 예수님이 당신이 참 소중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영혼 사랑해서 그랬다. 근데요,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의사는 처형당하고 사형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청년 살린 사람이 누가 됐냐면 유명한 노벨상 수상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니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음에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서 뭘 못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런 공산당들은 공산혁명을 위해서요. 아버지 동지예요. 공산혁명을 위해서 모든 걸 공산당은 모든 걸 행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 박헌영이라는 분이 남로당 총책이었는데 그분 일제시대 때 공산당으로 잡혀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요, 똥을 보고, 막, 바로, 아, 얘는 미친 척이구나. 안소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날마다 밥 먹고 똥만 먹어, 지 똥. 막 히끌고. 요놈 보통 놈 아니네. 저놈이 속을, 안소가 6개월 똥 먹고 있으니까요. 속았어. 내줬어. 정신병자 아니었어요. 공산혁명을 해서 똥 먹었어요. 별거 다예요. 아, 근데요, 나는 지금 주사파, 좌파 세력들이 너무 우리나라 뭘 모르고 있는데,
남녀당 국가나고 당장 죽었어요. 여러분, 월남제 때 베트공들이 우리나라 때문에 주사파 같은 월매 호지명 지령 베트공들 월남이 적화됐을 때요, 월명에서 베트공 다 죽였어요. 지금 적화되면 주사파들 지금 주사파가 김일성 사상반 사람들이요. 적화되면 뭐 한자리 것 같아? 다 먼저 죽여버려요. 나 그 얘기 좀 하고 싶어. 어? 정신 차려야 돼요. 공산당 무슨 나 공산당은 별거 다 해요. 제가 공산당 얘기가 아니고 보험에서 무엇을 잘하는 거예요. 그들 별거 다 해요. 무섭습니다. 공산당에서 별일 다 해버려요. 복음에서 영혼 위해서 정말 기독교 사상 정신 가진 사람만 공산당을 이겨요. 왜? 그분이 십자가 피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생명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만 공산당이 그렇죠 이길 수가 그래서 저들은 절대 공산당은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공동으로 생각, 나눠보면 기독교 정신도 있는데 공산당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라고 해요. 예, 못 해봐. 공산당 세상 어떤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독교 정신밖에 예, 하나님의 생명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의 목숨 걸고 순교를 해요. 순교. 공산당이 순교하기 힘들거든. 근데 예수의 순교예요. 복음을 해서.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인도 선교사 오셨는데 윌리엄 케리가 인도 선교의 개척자로 알고 있어요. 선교 아버지라는 분인데 그분이 인도 간다 갈 때에 그 가족이 다 반대했어요. 그 부인이 여보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 교육 좀 생각해봐요. 당신 가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사명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간다고 갔대요. 그리고 그 교인들도 막 말겠어요. 훌륭한 목사님 안 놓치라고 해서 견히 복음 갔어요. 그런데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이 힌두 가부들은요 사티 제도라고 남편이 죽으면 같이 불에 타서 죽는다네. 그런 종교 그런 나라가 있어. 그리고 자기 제일 똑똑한 아들 그 겐지스 강가에다가 악어 밥을 주면서 기뻐요. 자기 신한테 제사들. 그런 세상에 그런 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말라리아에서 결국 큰아들이 또 죽어요. 아내가 정신병자 되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만 같아도요. 하나님 세상에 너무합니다.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아내가 정신병자 되고 큰아들이 죽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합니까? 한 명도 전도도 안 되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 내가 이 하나님 바라봤을 때 모든 근심을 맡길 수 있었다. 저 이곳에서 생명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이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이겼어. 여기서.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나에게 이 사명 주신 것만 생각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왜 맞고 기쁘고 기쁜 건가? 사명.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영혼 구원의 일을 나에게 맡겼다는 이 감격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윌리엄 케리가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윌리엄 케리를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 믿고 믿어주고 싶어요. 제발 제발 주님의 심령 가지라고요. 이 사탄과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결국은 7년 동안 전도해서 한 명의 영혼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낙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7년 만에 한 명 구원시켰어요. 18년 동안 600명 세례주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고비. 오늘 우리나라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힘듭니까? 7년 동안 안 해. 6년 하다가 만일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짐 싸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윌리엄 케리를 통해서 놀라 역사를 그래서 사단이 뭔지 알았어. 기어코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도 정말 기도응답되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증대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어미 명하니 좀 봐라. 때렸든지 못했든지 뭐 어미 명령한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 만나고 사명 왔을 때 너무 감격과 기쁨이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뭘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마다 다 가진 거 있으면 사명이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이나 재산이나 뭔가 재능이 있으면 그걸 줄 때는 달란트 다섯 반 사람이 때문에 다섯 남겨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어서 인생 산전수 다 겪었고, 그래서 질병에서 고침도 받았고, 사업의 위기에서 부도에서 살아났고 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구원시킨 것을 만났고, 구덩에 올라왔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일에 사명이,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해야지 모든 것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전문가가 자기가 밑바닥 인생 걸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사명자예요. 자, 우리가 선교지, 보통 선교사들이 한번 단기적에 한번 갔어요. 근데 그냥 오고 잊어본 사람. 근데 그것이 마음에 또 생각나고, 그 아이들 어떻게 살까? 그 불쌍한 아이들 신발도 없이 살고, 그 무식한 아이들 어떻게 할까? 막 그것에 마음에 좀, 그러면 그것에 마음에 잡혀서 다시 가고 두 번, 세 번 가다가 결국 선교사 가더라고요. 거룩한 부담. 무엇에 욕심입니까? 무엇에 끌리냐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 사람,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렇다 아직 세상적인 별것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명감다하고 행복과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을 걸었을 때에 거기에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의 열정 가지고 영혼 사랑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우라했고 유명한 빙점 저자, 그분이 13년 동안에 침대 생활했다는 겁니다. 배병에 허리 디스크에, 그런데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생각은, 아, 멋진 생각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웃으리 되랴. 그리고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웃으면서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냐고. 나는 행복하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다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퇴원해서 나중에 병원에 있었을 때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더라. 자, 보통 사람은요, 영혼고만 시키고 안 하고, 천국 가면 하나님 영혼이지 내 것도 아니고, 나 너무 병원에 있는 생활이 힘들었어.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는 사람은, 나는 병원 생활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병원에 있을 때 전도 많이 했으니까 차라리 병원에 있기를 잘했네. 내 병원 생활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 있는 시간이었어. 비슷하지만 똑같은 병원 생활을 했는데, 그 시간에 나는 복음 전에서 행복하고 주님 나를 쓰셔서 내가 고통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역사했고, 그래서 내가 영혼 많이 구원했다는 주님의 기쁨, 주님 원하는 영혼, 그걸 내가 이루는 거, 그것이 기쁜 사람. 선교지에서 많은 윌리엄 캐리 같은 고생을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십자가지고 고통을 느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좋은 힘을 내서 있고 복음을 내서 있고 내가 영적 생활을 했고 그 행복하다면 주님 사랑한 거예요. 오늘 인생이 어떤 인생이 가장 인생 행복할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잠깐 사는 인생, 바울은 내가 안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이 기뻤대요. 그래서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세우는 가장 행복한 사람. 빌립보 감옥에서 제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에, 그 쇠사슬에, 착고에, 지하 감방 으실신 그곳에, 추운 곳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기뻐라, 다시 말 기뻐라, 빌립보서 지금 목숨이 가장 기뻐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실제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쁨을 줬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 많은 설교 들어도, 그래, 나는 뭐야?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할까? 나는 주님 정말 사랑한가? 영혼의 열정이 있는가? 내 주위에 수많은 주관 영혼들 몇 번 전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아마 예정이 없는가만. 이러고 이러하고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천사도 흠모한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오늘 이번 성경 설교 들으시고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불타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소서